야. 노래를 잘하는 며느님이 좋으신가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귀여울 정도로 못하시는 며느님이 좋으실까요? 처음에 정말 네, 저는 많이 반대를 했는데 예, 예.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노래방을 갔는데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탁 부르더라고. 야. 거기서 내가 마음의 문이 확 어떤 노래 하셨어요? 하얗게 그는 뭐지 그거 했지. 하얗게 부서 안개비? 물안개? 물안개. 천미경 씨의 물안개. 예, 그걸 딱 부르는데 어머. 어, 가슴에 문이 확 열리더라고. 그게 인연인 거예요. 네. 네. 아, 이거는 무슨 대구 눈인가요? 네? 아니 가짜야. 아 그래요? 가짜. 아, 난 대구 눈 같아가지고. 네. 너무 커가지고. 커가지고. 자, 김지현 씨 갈게요.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아. 여운 홀로 된 사람. 컴온 에브리바디 세! 오키도키 맥힌 도시 가요초도 태운 마키! 홀로인 듯한 외로움 달래 길어서 달래 길어서 늦어져 한 일이 있더니 자, 컴온, 요! 어차피 떠나 홀로 된 사랑이기에 Don't you ever, come on! 사랑이기에 미련을 미련도 그 빗속으로 나 밀었어 우리 사랑이 영원하게 Come on! It's good 많았던 Come on! 아름다웠던 나 영원히 잊지 못해 자 빙빙빙에 도실게요 Come on! 빙빙빙 맴돌다 떠나니 잊혀질래 그비 속으로 Come on! 빙빙빙 Come on! 미련 말을 던져서 둬 그대 기억 속으로 그 빗속으로 아, 왜 갑자기 기억이 나와요? 빗속으로지 그때 그 빗속으로 자 그래서 일단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전원주 김혜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두 번째 대결 윤형빈, 이혜정 대 장예원, 조정식 아나운서 자 한지묵 가족 특집 먼저 우리 윤형빈 씨하고 이혜정 씨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두 분이 가족? 아니 뭐 가족이 꼭 호적이 있는 가족만 가족이에요 더러더러 이렇게 숨겨 구석구석 가족이 같이 그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식구가 뭡니까? 예, 예, 예. 같이 밥 먹는 사이 식구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 이혜정 씨가 사실은 굉장히 정이 많고 그래서 방송 와서도 뭐 선배님 뭐 너무 이거 이뻐요 그럼 다 주고 막 그래요 진짜요? 지난번에 네. 선배님 차를 바꿨는데 선배님 차 너무 좋대 아 타고 가 그래가지고 제가 잘 타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선생님 차가 몇 대 있어요 네. 아 근데 윤형빈 씨는 저랑 김신영 씨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네. 모케이블 TV에서 네. 네. 아주 저 정경민 씨를 날씬하게 만들어드렸거든요 아 예예예 예, 예. 어때요? 아 저는 뭐 그때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새로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이 달라 혹시나 집에서 느낌이 좀 한번 쭉 빼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 네.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어요? 저요? 예. 근데 본인